또, 아, 정말 근데 미국 형님이 또 매크로 웬즈데이 해서 이 매크로를 얘기,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예. 이거 보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미국 상황이 어떤지,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 이 상황은 미국 형님이 직접 가져오신 건데, 이거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 컨슈머 디스크리너리, 또 커뮤니케이션 많이 올랐고, 언더 퍼포먼, 에너지, 파이낸셜,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이제 기술주, 다 모든 기술주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에 있어서는 29% 정도 1년에 걸쳐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디스크레셔너리가 22% 올랐어요. 커뮤니케이션이 15.8, AT&T라든지 뭐 이런 회사.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폴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쪽이면 벌써 20, 30%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4% 빠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죠?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뭐 이런 데 애플이나 이런 데 사셨으면 뭐 지금 눈 하나 깜빡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견디는 이유는 매일 주식시장을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예? 매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 다음에 언더퍼포밍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마찬가지로 좀 반이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주가가. 그 다음에 파이낸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더퍼포밍이 되고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실 게 홈세일즈, 그러니까 주택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10% 이상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100만 25, 100만 2, 100,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저거?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되지? 100만, 예. 100만 이상 됐죠. 홈세일이 늘어나는 거는 홈세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 아까 몇달 전에 얘기했던 홈디포, 로우 이런 게 이제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고, 페인트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위에서 듀러블 구즈라는 것은 듀러블 구즈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 상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다음에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매출이 원래 예상보다 0.5였는데 1.1%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확신 지수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US Consumer Confidence도 예상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퍼스징 파워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풀리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 경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매크로 경제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하나씩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오히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예.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실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지금 오히려 탄탄하게 가고 있는데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지금 외부 대선이나 언서티티, 리스크가 아니라 언서티티,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일 또 경제나 주가에 안 좋지 않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거는 리스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리스크라는 얘기는 위기라는 얘기는 논 리스크거든요. 아, 리스크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건데 언논 리스크, 이 언서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언서티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스튜디오 패키지 왜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게 이제 언서티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면서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주가가 이게 망하는 거 아니냐? 내일은 10%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20년 이상 한 주식시장에 투자에 폴폴한 사람과 여러분들 1년, 2년, 뭐 올해 해야 3년인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뭐 6개월 됐고 4개월 됐는데 지금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해놓고 뭐 얼마가 줄어들었니, 얼마가 늘어났니, 그렇게 그거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 없고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예. 좋은 날로. 예. 막 예. 사실 예. 지금 예. 팁을 주셨어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들어 회사의 봤는데. 밸류를 봐야지 계속 주가를 보고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지. 주가를. 그러면 그러니까 7%, 10%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그럼 뭐 좋아할 일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밸류가 그거보다는 더 되거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야지. 그렇지. 항상 주식 가격을 보지 말고 그 회사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